안녕하세요, 민트루즈랩입니다. 오늘 같이 언박싱 해볼 게임은 시몬의 사단의 신작 골렘입니다. 골렘은 이번 6월 코리아 보드게임즈를 통해 출시한 한글판 신작 게임이고요, 원 퍼블리셔는 내용물 품질이 그렇게 조악하기로 소문한 크라니오입니다. 제가 구매한 크라니오 게임들이 이번 골렘을 제외하고 르네상스의 거장들 로렌초, 뉴턴, 버라지 이렇게 4개를 보유 중인데, 정말 다행인지는 몰라도 로렌초 미플 색빠짐 현상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게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골렘 언박싱을 하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여태까지 받은 게임들은 문제가 없었으니 이번 골렘의 불량품이 몰려있는 게임이 될까봐 조금 불안하긴 해요. 박스 표지가 뭐라 해야 할까, 조금 불쾌한 골짜기 같은 느낌도 드는데, 사실 인게임 일러스트는 이렇게 무섭지는 않거든요. 그래서인지 유독 박스 표지 때문에 게임에 거부감이 생긴다는 의견도 있고, 저도 이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무섭게 표지를 꾸몄어야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막상 게임 스토리를 들어보면 나름 이렇게 무섭게 꾸민 합리적인 이유도 타당해 보여서 단순히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 하기에는 참 애매한 감이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 크기가 생각보다 꽤 큰 편인데요, 저는 사진만 보고 사이즈는 얼추 로렌초나 르네상스 거장들이랑 비슷하겠구나 싶었는데, 그건 가로 세로만 해당되고 높이는 거의 버라지급 박스 크기더라고요. 자세한 박스 사이즈와 무게 정보는 제가 영상 하단에 있는 상세 정보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박스 열어서 언박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살펴볼 내용물은 목재 컴포넌트입니다. 목재 컴포넌트는 자원 구성물과 각 플레이어들이 사용하는 구성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목재 컴포넌트 퀄리티는 합격점을 주고 싶은데요, 색빠짐 현상도 없고 목재 깨진 부분이라던가 성형 불량이라던가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색도 벗겨짐 없이 꼼꼼하게 잘 칠해져 있고, 목재 컴포넌트 디테일도 찰흙 뭉친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그래도 형태가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성물은 카드입니다. 카드 크기는 한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카드 종류는 세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 종류로는 요약카드, 오토마카드, 목표카드, 인물카드, 책카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 종이 재질은 에어쿠션이 들어간 특수 종이 재질을 사용했는데, 에어쿠션이 조금 과하게 들어있을 정도로 카드를 만져봤을 때 되게 오돌토돌한 느낌이 강했고요, 마감은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의 유광 마감으로 되어 있어서 영상처럼 카드에 불빛이 조금 반사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블랙코어가 들어있지 않는 건지 두께에 비해 조금 얇은 느낌이 들었어요. 카드 두께는 0.28mm이고 가로 사이즈는 약 44mm, 세로 사이즈는 67mm로 되어 있고, 카드는 총 101장 들어있습니다. 다음 구성물은 구슬과 구슬 분배기입니다. 이 게임에서 제일 자랑할 만한 특이한 컴포넌트인데요, 아무래도 전작 중 하나였던 르네상스의 과장들에서 구슬을 활용한 메커니즘에 삘이 왔는지 이번 신작에도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분배기랑 구슬 컴포넌트는 모두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분배기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기에 언뜻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꽤 두께가 두꺼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구슬이 굴러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립이 필요한 구성품입니다. 게임 내에 들어있는 카드 모두 구슬 분배기를 조립하여 플라스틱 분배기와 함께 조립을 하면 되는데요,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은 한꺼번에 구슬을 분배기에 넣으면 나름 밸런스 있게 구슬이 배치되지만, 한 개나 두 개 같이 소수의 구슬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넣은 위치에 따라 구슬이 배출되는 위치랑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주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농구선수가 되어서 구슬 분배기에 골인을 시키는 게임 안에 또 다른 미니게임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뒤로 매뉴얼이 들어있는데요, 매뉴얼은 본 매뉴얼과 오토마 매뉴얼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크라니오 게임들은 항상 늦게 왔던 거지만 매뉴얼 레이아웃이 어느 정도 공통점이 보일 정도로 일관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외 특이한 점은 없고요. 포토마 매뉴얼도 본 매뉴얼과 비슷한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성물은 펀칭 카드보드입니다. 펀칭 카드보드는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어느 정도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불량인 점은 보이지 않지만 자원 토큰 같은 경우에는 살짝 타일 밀림 증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뭐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라서 펀칭 카드보드 역시 퀄리티가 그대로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가루 날림이 조금 있기는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을 만큼의 가루 날림이라 크게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펀칭 카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종이는 사용하지 않아서 겉부분은 되게 밋밋하게 되어 있고 마감은 살짝 유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펀칭 카드보드 역시 불빛에 비춰보면 살짝 반사가 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께는 어느 정도 두툼한 2mm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보드입니다. 게임보드는 5단 접이식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는 일반적인 보드게임에 비해 살짝 크기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테이블을 사용해야 게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쾌적한 환경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게임보드 역시 특이한 점은 없고 이전 크라니오 게임에서 얼핏 본 듯한 아이콘들이 게임보드에도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보니 왠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해서 골렘의 모든 구성품들을 살펴봤습니다. 크라니오 게임이라서 조금 걱정은 됐는데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면 일반 보드 게임과 비교했을 때 품질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퀄리티로 게임들을 발표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꼼꼼한 언박싱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민토줄레비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